지금까지도 월북몰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월북몰이 집착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요. 유가족 해유 시도도 민주당에서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윤석열 정부가 진실을 찾아서 노력하는 건 외압이고, 자기들이 진상규명을 한 것은 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진상규명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다 하는 생각이 제일 강했습니다. 안보는 총칼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우리 안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안보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반면 교사로 삼아주기를 희망합니다. 사건 당시를 돌아보면 월북이냐 시신소각이냐 SI를 공개하냐 마냐 하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TF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불의의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구했는지, 둘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었는지, 최종 보고 때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 가장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 그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하기 앞서서 ETF에 참여하신 우리 의원님들, 먼저 김석기 의원님, 신원식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안병길 의원님, 전재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다 나오셨고요. 또 민간위원으로서 이범찬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홍성필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간위원님의 어떤 아주 그 깊이 있고 입체적인 조언이 없었더라면 이런 그 결과 보고가 나오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 보고서를 쓰면서 쭉 고민했습니다.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 침해 국가 폭력 사건이다.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 특히 오늘 새롭게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유족은 그 시간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유족이 이 실종 소식을 듣고 서해로 달려가서 어업 지도선에서 그 선원들과 함께 수색 활동을 했습니다. 해경들과 함께. 그 시간이 22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22일 오전 10시부터 2박 3일 동안 서해 바다에서 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 동시에 22일 오후 3시 반경에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2일 저녁 6시 36분 경에 대통령에게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이대준 씨가 북측에게서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유족과 바로 공유를 했다면 살았습니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 TF의 결론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리 좀. 이 정도에? 예. 조금만 더 가시죠. 조금만 더 가시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둘이 되나? 둘이 되나? 둘 충분하네.
이렇게 예,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희생자 구조는 없었다. 생존 사실을 확인한 게 2020년 9월 20일 3시 반경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이. 그러면 이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매뉴얼을 열람을 다 했는데 대응 매뉴얼 제목은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 선박 및 인원 납포 대응 매뉴얼입니다. 2018년 4월 제정한 건데요. 근데 이 매뉴얼대로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매뉴얼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기관의 상황 전파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즉시 통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겨 유족은 그 시간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 그 여기 보이는 빨간 점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 지점이 이 피격당하고 시신이 소각된 위치고 처음 발견한 위치는 그 위 동쪽으로 좀 더 간 위치인데요. 그 여기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알았다는 겁니다. 청와대 안보실이 알았고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됐는데 수색은 저쪽에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연평도 대연평도 아래쪽.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우리 영해 이쪽에 우리 군함 몇 척만 배치해놨어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은 이 상황의 컨트롤타워였던 국가안보실은 관계부처에 즉각 상황 공유를 안 했고 특히 통일부하고 외교부는 철저하게 패싱을 당했습니다. 또 생존 확인 후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장관의 구조 관련 지시나 구조 활동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그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이게 2020년 11월 4일입니다. 여기에서 구조 활동을 안 했다는 걸 시인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9월 20일 6시 35분 서면 보고를 받을 때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은 서해에서 실종됐던 우리 인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한 그 어선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 정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랑 대비되는 게 아까 영웅도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문 대통령이 인천 영웅도 낚싯배 사고가 있을 때 49분 만에 보고받고 최선을 다해달라 라는 일종의 이제 국민 쇼를 하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그 전 국민적 반성화에서 태어난 정부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조한 이런 위기 상황 관리 능력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정부입니다. 영웅도 낚싯배 구조랑 이거 민간인 배지 않습니까? 해수부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이 차이가 나는지 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구조 활동이 가능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했던 것이 수색 병력을 우리 함정이죠. 특히 함정을 NLL 인근에 배치하고 군 감시 자산으로 뭐 망원경이나 원거리 카메라나 어쨌든 우리가 북측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했으면 저희가 현장 조사 바다에 나가서 확인한 소중한 그 정보가 뭐냐면 이날 22일 살아있을 때 가시거리가 10km 되는 아주 맑은 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해수부 공무원은 한 3, 4km 되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9.19 군사 합의를 다시 봤는데요. 그때는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 상선 공통망을 통해 북측 및 인근 어선의 구조 요청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은 해군은 국제 상선 통신망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었고요. 또 국방부에서 확인한 것은 유엔사 관리 정전위 채널을 이용해서 북측의 실종자 구조 송환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는 우리 국방부 방문 때 들었던 내용이고, 또 신속한 상황 전파로 관계부처 구조활동 동참 방안을 강구했어야 됐다. 통일부가 이런 말을 했죠. 통일부 라인은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 북한하고 라인이 한 신호식원 조사한 바에 따르면 9개가 있는데 국방부에도 있고 판문점에도 있고 통일부에도 있는, 통일부 라인은 끊어져서 통일부가 직접 북한에 연락할 선은 없었지만 통일부 답변이 걸작입니다. 그냥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제일 빨리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대변인이 한마디만 했으면 북한이 바로 북한한테 우리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는 것이고, 또 외교부는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왕따 당했기 때문에 당시 부근에 중국 어선 200척 정도가 있었다. 이 중국 어선한테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외교부한테 알렸어야 됐는데 한국 외교부는 몰랐기 때문에 알리지를 못했다 하는 뒤늦은 탄식을 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채널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월 22일 죽기 전에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고 김정은 답변이 12일 날 왔습니다. 정상들 간에 친서를 주고받는 이런 과정에 발생한 사고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조활동에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에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고 그 책임이 누구냐? 청와대와 국방부인데 뭐 대통령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장관, 또 실무를 총괄하는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이 사실은 구조 직무유기, 구조활동에 있어서 직무유기 핵심 책임자다. 그래서 제가 삼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삼서. 그 다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 이건 이제 인권 침해에 대한 건데요. 추락에서 월북으로 몰고 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6시 35분 대통령 첫 서면 보고 때 이 당시에 서면 보고 문장을 그대로 따온 가져온 겁니다.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추락으로 본 겁니다. 이 시간까지는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월북 가능성은 낮다라고 당시 이 시간대까지는 그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었고, 이게 높다로 바뀌는데요. 24일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22일에는 추락이었고 24일에는 월북으로 바뀌는데, 저희들이 종합한 결과 이 월북으로 모의한 회의, 모의 작당한 회의가 9월 23일 새벽이죠. 1시 회의, 그리고 9월 23일 오전 10시 관계장관 대책회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월북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관계장관 회의에 그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은 연락도 못 받게 됩니다. 필수 참여 인원인데. 그래서 나중에 항의했다고 외교부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월북몰이는 어떻게 시작됐냐. 그 전에 정부가 또 35시간 동안 사망 사실을 숨깁니다. 사망이 9월 22일 저녁 10시경이고 밤 10시경이고 그때서부터 35시간 동안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언론에는 실종이라고 알립니다. 실종이라고 알리고 24일 오전 11시 국방부 발표에서 사망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문재인 대통령 유엔 종전선언 녹화된 것이 발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유엔 종전선언 발표가 덮일까봐 사망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인 월북몰이가 되는데요. 월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말이 23일 1시에 국방부에서 처음 나옵니다. 국방부에서 문자를 뿌린 건데 월북 가능성 열어둔다는 말이 23일 오후 1시 반에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1시 반 회의 전에 이미 월북 프레임이 짜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월북을 최종적으로 월북 판단이라고 확정한 회의가 9월 24일 오전 8시 관계장관 대책회의다. 이 회의 때 국방부가 지참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 열람했습니다. 온통 다 월북으로 프레임 짜놓고 문서가 만들어져 있고 Q&A 같은 경우도 월북으로 다들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바탕으로 오전 9시 대통령 보고에서 발표할 것이 최종 승인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월북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그리고 이것을 주도한 게 국가안보실인데 왜 이렇게 판단하냐? 국가안보실이 월북 입장으로 Q&A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를 통해서 전 세계 재외공관으로 다 뿌리고 이게 24일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월북이라고 아예 못 박아 발표를 하고 해경에서도 이때 24일날 월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 24일 이후에는 이제 해경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해경이 월북 끼워 맞추기 억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29일날 9월 29일날 수사 진행상 브리핑 때 그 구명조끼 착용, 월북 의사 표명 등을 이유로 월북으로 판단한다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슬리퍼도 이때 등장합니다. 월북 근거로. 급기야 10월 22일에는 월북 동기로 도박빛이 등장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라는 정말 중대한 그 희생자에 대한 인격살인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월북몰이가 진행될 때 9월 29일날 민주당 의원들이 유가족을 만나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저도 유족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 이제 큰형님 이래진 씨가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월북 회유가 있었는데 자기는 안 넘어가는데 혹시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넘어갈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래진 씨 증언에 대한 증인이고요. 그리고 요 지금 월북 회유권은 국가인권에 진정이 접수되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가 착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 해경 발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떤 조작이 있다는 정황이 민주당에서는 뭐 윤석열 정부 바뀌고 나서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확인한 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상태로 표현한 행위는 헌법 10조와 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 유족의 인격권 나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수사과정, 해경 수사과정의 조작 사실도 밝혀냈는데 도박빛을 2배 이상 부풀렸다.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해놓고 사후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런 사실들을 인권위가 밝혀내고 국가인권위에는 이 수사를 밀어붙인 끼어맞추기 수사한 2인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징계 공고를 해경이 당시에는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이요. 그리고 계속 지금 논란이 됐던 게 군의 SI, 소위 감청 자료인데 저희들이 국방부 방문 시 확인한 내용은 이 월북 판단, 감청 자료를 통해서 월북이 맞다라고 국방부 그리고 안보실 해경이 판단한 것은 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과장이냐? 처음 끝에서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희생자가 직접 월북을 언급했는지가 불확실합니다. 본인 입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나왔는지가 불확실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였고요. 이 감청 내용 자체가 본인 육성을 녹음한 게 아니라 북한의 현장에 있던 군인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간접보고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첩보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월북했다면 처음 북한군에 혹은 북한인에 의해서 발견될 때 나 월북하러 왔다. 북한에 살러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그리고 2시간 후에 북한 군인이 물어봤을 때 어쨌든 답변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감청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실종자가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종자가 답변한 것에 어떤 진정성, 무게를 짓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 또 월북이라는 내용이 이 두 시간 전후에 전혀 맥락이 없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시신소각이라는 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이 월북몰이 또 중요한 사건이 왜 그럼 월북으로 몰았냐. 이 월북으로 몰지 않으면은 과거 박왕자 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과 한국 정부 책임이 되고요.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책임도 있고 한국 정부 책임도 있지만 당사자 책임도 크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 말 부추깁니다.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염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를 왜 구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항변을 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그 사람 잘 죽었네 이러면서 희생자에 대한 마녀사냥이 막 진행이 됩니다. 다음. 이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그리고 그러니까 월북몰이한 동기가 뭐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오히려 월북 조작으로 몰고 왔다. 동기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들떠 있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좀 전기가 마련된 것처럼 특히 그 9월 12일 날 김정은한테 문재인 대통령 친사가 옵니다. 북한에서 판문점 6월에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어서 굉장히 악화됐다가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북한으로부터 신호가 왔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통일부는 북한 개별 관광을 준비한다는 뉴스가 그때 막 나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윤색 없이 월북몰이 이런 걸로 윤색되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이 사라진다. 이런 우려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럼 이 월북몰이 핵심 관련자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서욱, 그리고 해경청장도 책임이 크죠. 그 다음에 실무를 총괄한 서주석 등 관계장관 대책회의 참석자인데 관계장관 대책회의 참석자가 1차만 나와 있고요. 2차, 3차는 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수사의 과정에서 추적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세 차례 다 간 줄 알았어요. 다 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 차례 중에 처음 관계장관 회의만 늦게 참석했고 2차, 3차는 안 갔습니다. 오지 마라고 그랬다고요. 그렇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누가 갔는지 이 세 번 회의에 모두 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고 이제 국민을 어떻게 속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죠. 처음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이대준 씨 생존 및 북측개혁 발견 사실을 의뢰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희생자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35시간 동안 실종이라고 거짓 발표했다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게 북한이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이게 25일날 왔다는 전통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인 공신력이 급격히 추락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 발표를 공식 발표를 했고 외교부에서도 외국에 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전 세계 공간을 통해서. 근데 북한이 전통문이 오자 국방부가 시신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발을 뺐고 그리고 다시 외교부에서는 전 세계에 시신소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저도 뭐 북한이 주장했다고 뭐 다 거짓말이고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시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일방적 주장에 불과했는데 청와대는 일방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존중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국민 그 오도 사건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국제사회를 오도한 심각한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다. 그리고 근거가 박약한 증거를 월북몰이로 보도했다. 슬리퍼, 구명조끼, 도박 및 부유물 이거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증거 조작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월북 근거, 정황 근거로 밀어붙였거든요. 또 대통령까지도 법원에서 공개 판결한 문서를 숨기려고 대통령 지적 기록물로 봉인해버립니다. 이것도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 대북관계에서도 균형된 행보를 하지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후속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중요한 활동은 오늘로 마감을 하고 감사원하고 수사기관의 자료를 넘길 거고요. 뭐 혹시 중간중간에 또 뭐 새로운 게 나오면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는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의 책임 규명에 좀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우리가 방문을 했었고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에 있는 유엔의 그 북한 인권 책임 규명팀이 있다고 합니다. Accountability, 영어로 Accountability 팀이라고 하는데 이 팀의 목적은 나중에 북한의 인권 범죄자들이 법원에 법원 사법 처리 과정을 거칠 때 증거 효력이 있는 그 기록들을 남기는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 팀의 해수부 공무원 사건도 기록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해수부 공무원 사건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 유엔 총회 빠졌네. 유엔 총회에서도 올 말에 그 인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데 그때 내용을 포함시킬 생각이고요. 계획이고요. 또 유엔의 특별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유엔 초법적 처형 특별 보고관. 지금 이 두 특별 보고관이랑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북한에 질의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질의서를 보내서 어쨌든 북한이 답변하든 안 하든 반응을 볼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9월 말경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의회와 청문회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국제회의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EU도 그 이후에 방문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미 연방재판을 통해서 미국 법에 외국인이어도 북한을 상대로 민간 그 보상, 민간 배상이죠. 이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우리가 9월에 미국 가서 타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문판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배포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측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핵심 책임자를 삼서라고 했는데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장관,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등 법적인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직무유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매뉴얼이 있었는데 매뉴얼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청와대가. 그래서 공무원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조 관련 지시가 없었다. 매뉴얼 위반했다.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매뉴얼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했고 시신 소각 사실도 다시 뒤집고 이런 건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자 명예훼손은 뭐 아시겠지만 근거가 부족한 월북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부 부처의 지침을 하달해서 조직적인 월북 몰이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해경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경의 이런 그 법적 책임이 상당히 중대합니다. 부유물, 정신공황, 조류, 슬리퍼, 도박비 이런 걸 꺼내 가지고 사생활 관련된 문제를 꺼내서 이거 사실상 조작된 이런 근거로 고인에 대한 중대한 인격 살인을 했고 이건 직권남용과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왜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 관련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또 북한에 있는지 북한 해역에서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족에게 알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을 굳이 지정 기록물로 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비공개 상태로 남겼어야 했었는지 사실 대통령은 2020년 10월 8일 날 유족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진실 규명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 진실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밀봉을 한 겁니다.
이건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최종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드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 자료들을 다 모아서 백서로 제작을 할 거고요. 또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 우리 TF가 수집한 자료들을 넘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유관 부처와 기관한테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국방부 해경에는 행안부가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하달 문서들은 다 공개도 된다고. 그래서 국방부 해경이 아직 안 죽어있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청와대와 주고받은 공문을 신속히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방부는 이대준 씨 생존 6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밧줄로 끌고 다니고 놓쳐가지고 뭐 다시 찾고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전혀 대하지 않았고 북한이 또 구해줄 거라고 이렇게 오판하기 어려운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국방부에서 북한이 구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했다 이런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6시간 동안 북한 해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한 그 대국민 보고 자료를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경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인권위의 징계 공고를 다시 수용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그 TF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사 기록을 조금 변조한 것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에 보고 제출한 자료랑 우리 TF에 제출한 자료가 조금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해경에서 뭔가를 좀 조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감사원에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도 월북몰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월북몰이 집착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요. 유가족 해유 시도도 민주당에서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회의자료 공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결정을 좀 존중해서 지금이라도 기록물 공개 협조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외압 지금 윤석열 정부 예, 입장이 바뀌었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은 민주당 전공입니다. 과거 정부의 발표를 엄청나게 많은 사건에 있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윤석열 정부가 진실을 찾아서 노력하는 건 외압이고 자기들이 진상규명을 한 것은 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진상규명의 첫 번째 목적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점검하고 교훈과 개선점을 찾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변명과 핑계보다는 미래지향적 교훈을 찾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